세계의 도자기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며 최고의 명품 도자기 브랜드를 만들어낸 독일과 일본. 그 유럽과 함께 산업화의 선두에 서는 것이 일본이고요. 중국하고 한국은 이제 점점 그 메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과 예술성을 갖추고도 상업화와 국제화의 흐름을 놓쳤던 우리 도자기는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요? 독일 작센주에 위치한 마이센은 인구가 3만 명이 채 되지 않은 작은 도시지만 유럽의 도자기 시대를 열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마이센 도자기 제작소. 18세기까지 도자기술이 전무했던 이곳에서 어떻게 유럽 최초의 도자기가 만들어졌을까?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높기만 했던 도자기 개발의 벽을 뛰어넘은 비밀. 그것은 일본 도자기의 모방에 있었습니다. Und Sie können hier bis heute beobachten, dass es wirklich schwierig ist zu unterscheiden zwischen japanischen Originalen und den Meißner Kopien. Gab wirklich auch den Ton an, denn es hat hier entstand die Idee zu einheitlichen Porzellantafelservisen, was ja bis heute eine Tafelsitte hier ist. Und das war eine Mode, die der sächsische Hof in ganz Europa lancierte. 당시 도자기는 화이트 골드라 불릴 만큼 황금과 맞먹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일본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소도시 아리타. 유럽인들을 사로잡은 도자기는 이곳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도 도자기 산업 종사 인구가 1,000명이 넘고 연간 250만 명의 도자기 관광객이 방문하는 일본 최고의 도자기 도시입니다. Und wenn wir über das japanische Porzellan sprechen, müssen wir über die wichtige Rolle von Ri Sampei sprechen, einem koreanischen Töpfer, der zu Beginn des 17. Jahrhunderts nach Japan kam und dort den Porzellanstein entdeckte und damit das Porzellan nach Japan brachte. Also die Koreaner haben auch eine wichtige Rolle gespielt. Kanegai Sanbei-san をはじめとする朝鮮の陶工さんたちのグループが有田焼を始めたグループだと考えられます。日本は임진왜란때끌고간조선도공들에의해도자기술이전무했던곳에서17세기이후에는유럽에수출하는도자기강국으로발전했는데요조선도공중대표적인인물이일본도자의시조로불리는이삼평입니다반면과거도자기문명의중심에있던우리는변방으로밀려나버렸죠안타까운현실이죠디자인뿐만아니라산업화하는과정에서유럽이훨씬더빨리산업화를진행하고그유럽과함께산업화의선두에서는것이일본이고요중국하고한국은이제점점그메인에서점점멀어지게되는겁니다전라남도와목포시강진무안영암군등이세계도자기엑스포개최를추진하고있습니다전라남도는도자기의산업화와세계화를위해도자기엑스포개최에도전장을내밀었는데요일본사가현을방문해우리도자산업의한계를극복하고당면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방법을찾기도했습니다생활자기를뛰어넘어많은사람들이선호할수있도록전문가와콜라보해서전등도자기등다양한제품들을개발해나가겠습니다과거와현재의자기그리고산업으로서의미래의가치와세계시장의흐름까지면밀히분석해서현재추진하고있는도자특구지정절차가마무리되면국고사업신청등의추가공모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남도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는 찬란한 도자 문화를 품고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는 곳. 남도가 세계 도자기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